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4시간에 걸쳐서 새로운 브랜드의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스튜디오 네. 데이드림 핸드메이드 페달스 에서 시작이 되는 페달을 만나볼 예정이고요. 이전에 실제로 저희가 이 KCM-OD랑 KCM-OD 실버 버전과 골드 버전은 한번 리뷰를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리뷰를 진행을 했다가 뭔가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면서 영상을 한번 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은총씨가 엄청난 극찬을 했었고 실제로 은총씨는 일본 투어를 가셨다가 제품을 사서 들어와서 실제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계신 브랜드입니다.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 핸드메이드 페달스, 2008년 오사카에서 핸드메이드 기타 이펙터 페달을 제작하는 작은 공방으로 시작을 한 회사라고 하네요. 스튜디오 데이드림 핸드메이드 페달스는 2010년 오카야마로 본사를 옮기며 기타 이펙터뿐만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베이시스트를 위한 프로그래밍 스위처와 정션 박스 등 새로운 장비를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년간의 장비 제작을 통해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오디오 장비로서 우수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설계 방식과 부품 선정에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철학은 연주자에게 친화적인 제품을 만든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들은 늘 연주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사용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KCM-OD 실버 V10 모델입니다. 부드러운 미드레인지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담고 있는 KCM-OD 실버 V10 모델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전설적인 페달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칭송받고 있는 클론 센타우로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스튜디오 드림의 KCM-OD 실버 V10은 편안한 미드레인지가 특징인 명기를 컴팩트한 사이즈로 재현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클린 부스트로부터 로우 게인의 오버드라이브까지 다양하고 안정적인 사운드의 설정이 가능하고, 차지 펌프 IC를 사용하여 27V 부스트 회로를 탑재하였으며, 카본 및 메탈 필름 레지스턴스를 적절히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운 수치의 저항을 재현하여 압도적인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고음역대의 톤을 컷하거나 부스트합니다. 아웃풋, 페달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외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제로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의 그 디자인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다 12시고요. 오늘은 저의 리액션보다는 현 PD님의 리액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이미 너무 오래 쓰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서 일단은 제가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고 힘있고 시원시원하고, 이 이전에 저희가 이 모델을 리뷰를 했을 때도 그런 평가를 많이 내렸었는데, 클론 센타우르라는 명 이펙터의 이 사운드를 다양한 브랜드에서 복각을 하고 자신 브랜드만의 이 철학들을 또 녹여서 출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그때 내렸을 때도 현존하는 이 클론 센타우르 복각 페달 중에서 가장 흡사하다 평가를 내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이 오리지널 센타우르랑 이 친구랑 1대1로 AB 테스트를 했을 때 완전히 동일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약간 자신 브랜드만의 이제 색상을 조금씩 입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최대한 맞습니다. 그 원형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페달이어서 더 인상이 깊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만났지만 그 사운드가 그대로 맞습니다. 연출이 돼서 굉장히 감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좀 네? 높여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무엇보다 이 단단한 미들 헤드룸이 굉장히 넓어지고 진짜 연주자들한테 이 정말 좋은 드라이브 프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실제로 광주 가서 또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저희가 늘 광주 거기 이제 거기 사장님 네 거기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빈티지 특정 악기 하나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세서가 저 진짜 완전 빈티지 맞습니다. 뭐 기타 앰프 페달까지 다 했을 때 그거를 그런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 뭐 이러신 분도 있겠죠.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님 같은 경우는 워낙 빈티지 매니아시고 그렇게 쓰고 계시겠지만 보통 그래도 우리가 빈티지 악기를 좀 가지고 있다 했을 때도 대부분 다 보면은 특정 악기 어느 정도 좀 카테고리에서 몇 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나 네네. 뭐 그것도 흔하지 않은데 그랬을 때의 효과랑 실제로 모든 거를 다 그 라인으로 갔을 때는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더 좋다 안 좋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하나 이제 장르가 돼버렸지 무조건 빈티지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한 모순이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모든 악기 회사들이 그게 좋으면 그쵸. 그렇게 하겠죠. 그쵸. 근데 물론 단가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좋은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KCMOD 실버를 굉장히 오래 사용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귀가 아프지 않다. 일단 맞아요. 귀가 아프지 맞아요. 않고 굉장히 이 양질의 소리가 나면서 기타를 계속 치고 싶게끔 만드는 드라이브 페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리뷰 중반이지만 거의 저한테는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이거 방영 나가는 날짜 기준으로는 저한테는 이게 클론 복각 페달에서는 원탑입니다. 원탑이고 저의 메인 페달로서도 지금 거의 원탑이어서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제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외 사이트 중에서 뭐 이제 유명한 악기 쇼핑몰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아마존에서 별 5개 만점에 5개를 받았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악기만 좋아서는 안 되고 배송도 빨라야 되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존에서도 별 다섯 개를 받았다라는 게 또 참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운드를 좀 더 들어볼게요. 저는 이 트랩을 좀 깎고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다양한 프리앰프 계열의 페달들을 다루면서 특별한 이펙터들의 어떤 평가를 많이 했었냐면 이 합리적인 가격의 기타들, 스탠다드급의 기타들을 하이엔드급으로 사운드를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어떻게 느끼냐면 약간 빈티지 성향의 하이엔드 기타 느낌을 만들어주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고출력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팬더 커스텀샵 모델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좀 들게 굉장히 따뜻하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들려주는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저는 아까 그 트래블을 높여서 힘있게 밀어붙이는 사운드도 좋지만 이렇게 트래블을 좀 깎아서 정말 이렇게 감미롭게 맞습니다. 연출되는 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씨가 한번 세팅을 하나 정도만 더 해주시겠어요? 뭐 근데 사실 저도 너무 좋으니까 뭐 딱히 뭐 만지질 않아요. 네. 만지지 않고 뭐 그냥 그러면 안 해본 거래 보죠. 트랩을 올려보죠. 네네. 이거는 뭐 제가 자주 쓰는 세팅은 아니지만 네. 그럼 뭐 어떻게 되나. 저도 이렇게까지는 잘 꺾어서 안 쓰는데 참 인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넘칠 대로 넘치는 엣지가 살아있는 하이
하지만 귀가 전혀 아프지 않다. 맞습니다. 뭐 들을수록 듣고 싶어진다. 오히려 지금 귀가 아픈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이 꽉 차죠. 꽉 차서 귀에 압력이 확 들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귀를 이제 좀 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귀에 다 담을 수 없게끔 소리가 좀 넘쳐나는 느낌 있어요. 물론 이제 조절을 하셔야겠지만 그만큼 질감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페달을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앰프 사운드 사실은 뭐 이게 요즘에는 이제 앰프로 잘 들을 일이 잘 없어가지고 이게 오늘도 느껴지지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존하는 센타우르 복각형은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잘 만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 존 메이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고 그 외에 뭐 다른 뮤지션들도 뭐 많겠지만 근데 일단 제가 존 메이어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존 메이어가 어쨌든 자신의 페달보드 위에 빈티지 TS10이랑 오리지널 센타우로가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존 메이어 사운드를 좋아하고 뭐 물론 그 외에도 최대께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앰프도 중요하고 뭐 트락이 됐든 뭐 덤블이 됐든 아니면 뭐 PRS 뭐 시그니처가 됐든 모든 하나는 있어야 좀 접근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자본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것에서 갔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앰프 같은 경우는 그래 뭐 트락이라든가 덤블은 이제 살 수가 없고 트락도 너무 비싸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거기 베이스가 되는 건 펜더 앰프가 제일 가깝지 않겠느냐 해서 펜더 앰프를 선택할 그쵸?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센타우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뭐 기타보다 더 비싸니까. 근데 여러분 센타우르 오리지널 하나를 살 거면 기타가 뭐 그거보다 뭐 이 지금 이건 펜더 스탠다드잖아요. 이미 단종됐고 사실은 나오지도 않는 모델인데 기타를 얼마나 좋은 걸 살 수 있을 것이며 그걸 페달로 쪼개면 페달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본을 아껴서 이 KCM 오디를 하나 올려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그리고 이거 두 개 쓰셔도 돼요. 저는 실제로 뭐 프로파일링 하에서 넣어놓기도 했고 네네. 실제로 아웃보드로 쓰는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톤도 완전 다채롭게 다 잡아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쓰고 프로파일링 했을 때는 몇 개씩 버전을 제가 조합을 해서 이거랑 뭐 딴 프로파일링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얘를 막 메인 저것처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KCM, OD 이쪽 회사랑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정말 제가 최근에 가장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이거는 그냥 사라. 이거는 진짜 돈 안 아깝다. 사서 그냥 쓰면은 정말 좋게 쓸 수 있다고 추천했던 페달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완성도 그리고 이제 멋진 외관과 함께 견고한 케이스까지 갖춘 뭐 전천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은총 씨 먼저 KCM OD 실버 V10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센타우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그거 말고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무슨 기타를 가져와도 이 정말 아름다운 사운드를 뽑아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완전히 거의 비슷한 한 줄평인데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클로즈 센터. 이 대안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클론 센타우로 사운드를 워낙 위시하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도 클론 센타우로의 사운드를 좀 한번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라는 분들 이 실제로 이제 해외 사이트라든지 국내 중고 사이트를 뒤져서 오리지널 센타우로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진짜로 제대로 된 클론 센타우로 복각 페달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 네. 분명하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네, 만점 받아갑니다. 실제로 이 클론 센타우르라는 이펙트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도 이런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멋진 페달이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서 네. 사운드 들어보시고요. 이건 클론의 여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예전에 좋은 페달이에요. 예, 예전에도 사실 리뷰를 한번 했었지만 그냥 일단은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뭐 그냥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KCM OD 골드 버전을 가지고 찾아뵐 예정인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